저희가 사전에 웹사로 공지를 드린 것처럼 오늘 상담은 2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네, 알찬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선 저희 한상성 신상현이 활동가 분이 20분 동안 발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사전에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 중심으로 저희 이수정 교수님과 또 활동가님과 같이 얘기하는 시간,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좀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점이 궁금하다 싶으신 거 손 들어주시면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정의당 홍보팀이랑 다페이스에서 촬영을 오셨어요. 이따가 질의응답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실 때 혹시라도 내가 촬영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전에 손을 불러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촬영되지 않게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행사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부셔도 가시면 안 돼요. 문 좀 닫아주세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텔레그램 N번방인데요. 사실 텔레그램 N번방으로 국한하지 않고 소란에서부터 쭉 텔레그램까지 이동해온 성착취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나누어드린 발제문을 같이 따라가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을 많이들 쓰시죠?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두로프 형제가 만들었는데요. 2013년에 출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 있는 메신저. 성착취 현장에서는 이 보안 정책이 사뭇 다른 의미로 출연을 받죠. 한국에서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급증을 한 것은 2019년 2월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디시인사이트, 야구 갤러리, 수능 갤러리, 일간 베스트 이런 곳에서 남성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가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뒹굴던 때, 이때 바로 텔레그램의 이용자 수가 급증합니다. 이들이 N번방 소식을 흥분해드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존재하는데요. 2016년에 소란넷이 폐쇄되고, 2017년에 일간 베스트가 몰락을 시작하고, 2018년에는 웹하드 불법 촬영물이 단속되고, 텀블러에서 성인물 업로드가 지금 금지 조치가 됐죠. 그리고 2019년에는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 무엇일까요? 더욱 안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이 내세우는 철통보안이라는 정책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빼어난 장점으로 인식이 된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N번방에 노예가 있다는 소식은 또 어떤 흥분을 안겨줬을까요? 야동 볼 권리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불만을 느끼고 이것이 남성 인권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막힌 길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21세기에 무려 노예라는 반인류 메시지를 버젓이 쓰는 데서 얻는 쾌감 그리고 기대감, 이것에 따라서 성착취 네트워크가 드디어 텔레그램으로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데 N번방의 노예는 도대체 어떻게 협박으로 성립이 되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초의 시작은 가까시라는 운영자였습니다. 텔레그램 최초의 N번방 운영자 가까스는 트위터에서 살색기나 일탈계등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에게 해킹 링크를 보내거나 경찰 신분증을 보내서 경찰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해서 다른 촬영물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방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여성 청소년들이죠. 또 다른 N번방 운영자 박사 역시 협박으로 촬영물을 얻어냈습니다. 먼저 스폰 매칭 알바 구인표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의 SNS 계정을 털어서 가족이나 친구 등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뒤 매칭란을 소개하고 면접을 보실로 처음에는 얼굴 사진부터 그 뒤부터는 계속 수위 높은 사진들을 요구하죠. 만약에 이 요구를 거부하면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촬영물들은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하는 방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협박이 어떻게 성립되어서 노예로 이어지는지 이해하려면 N번방의 모든 최초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에 우리가 세상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두 운영자 모두 피해 여성의 촬영물을 주위에 유포하겠다며 궁지에 몰았고, 이 협박이 실제로 여성들을 세게 압박했습니다. 이 유포 협박에는 특별한 다른 장치가 필요 없었어요. 나는 네가 스스로 찍은 너의 몸사진을 가졌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 문란하거나 음란한 여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두려움을 조장했죠. 이 두려움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적 욕구 혹은 그 비슷한 것이라도 표출한 여성을 도대체 어떻게 대접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심지어 법원에서 성폭력으로 판결한 사건에서조차 피해자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낙인찍기는 각각과 박사의 협박을 조력한 셈이죠.
이에 더해서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오프라인 강간을 시도하는 등의 위협으로 여성들을 더 옥죄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엠번방이 엄청나게 흥행하니까 이 뒤로 텔레그램에 수많은 방들이 파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능욕, 화장실 불법 촬영 등 합성 사진 등이 여러 방들이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졌죠. 지금은 경찰 수사 때문에 조금 소강공면인데요. 한창 때는 방마다 적게는 몇백 명, 많게는 몇만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성폭력물을 유포하고 풍경하고 모의했습니다. 이때 이들의 자신감이 얼마나 높았냐 하면 2019년 11월에 한겨레가 최초로 엠방방 사건을 보도했을 때도 이 성착취 네트워크는 전혀 겁먹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의 SNS 계정을 털어서 그들의 사진, 가족사진, 신상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조롱하고 놀리고 돌려봤습니다. 이들은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 아래에서 커뮤니티로서 그리고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똘똘 뭉쳤죠. 저는 이 사건을 1월에 이제 텔레그램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쭉 지켜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엠번방을 비롯한 모든 파생방들 그리고 나아가서 성착취 가해 집단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의 신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실제라면 더할 나위 없는데요. 사실 허구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여성들을 만드는 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착취의 핵심 기저가 성욕이 아니라 능욕이기 때문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성욕을 성적행위에 대한 욕망이라고 정의하고 능욕을 남을 어신여겨서 욕보인다. 두 번째 뜻은 여자를 강간하여 욕보인다라고 정의합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를 비롯해서 그가 어느 학교에 다니며 어느 직장에 다니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고 그 아래에 포르노그래피적인 설명을 붙이치는 것, 텍스트를 덧붙이는 것은 이런 지인능욕의 고전적인 수법은 사실 성욕으로 설명이 되지 않죠.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엠번방의 복종 키워드 역시 성역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각각과 박사가 보인 이 높은 자신감과 과학성은 지배하는 남성을 바라는 집단에게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소라넷에서부터 텔레그램까지 사이버 성폭력의 패턴과 이동 경로에서 보이는 이들의 남성성은 저는 좀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드라마 워킹데드를 보셨나요? 네. 그 사라지지 않는 좀비 때, 채워지지 않는 좀비의 배고픔처럼 그들이 성욕이라고 오해하는 허기도 결코 채워지지 않죠. 단 죽음 상태의 남성성이 살아있는 여성을 좁고 해치면서 인간성을 잃어봅니다. 좀비 남성성은 존재하지 않는 남성성을 따르기 때문에 스스로 실천되지 않습니다. 오직 대상화를 통해서만 구현되죠. 일상적인 사진을 포르노그래피와 합성하는 것, 대부분의 여성은 성을 판매할 거라고 믿는 것, 여성 안에 잠재된 욕망을 이끌어낸다는 박사의 헛소리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여성을 존재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남성성을 존재한다고 믿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인터넷 밈입니다. 피해 촬영물이나 합성 사진을 텔레그램 스티커로 만들어서 뜬금없이 시시때때로 그것을 업로드하면서 노는 것, 그리고 갑자기 누구누구야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런 놀이 문화, 이런 인터넷 밈은 그들을 집단화하는 굉장히 강력한 요소로 작동합니다. 이 집단성은 여러 플랫폼들과 달리 텔레그램 성폭력에서 특히나 눈에 띄는 특징입니다. 대화방이라는 특성, 그리고 강력하게 모인 집단이라는 성질이 만나자 사이버 성폭력이 동시 다발적으로 폭발했습니다. 2만 명 가까이 모인 방에 한 이미지가 올라오면 셀 수 없이 많은 포방들이 오가고 한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사건이 2중, 3중으로 겹쳐서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60여 개의 방들에서 하루 종일 동시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온라인 갱뱅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모니터링하는 방이 60여 개 정도인데 사실 이런 방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 있는 방들은 고작 이미 공개된 주소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접근 가능하지 않고 입장 전에 한번 뭐라고 할까요?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방들에서는 사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희로서는 아직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르의 성폭력이 일시 집단적으로 벌어지는 텔레그램 성폭력 양상은 구성원들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들은 웬만한 촬영물에는 크게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속속 모여드는 인원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자료를 공개하면 10만 유튜버는 금방이다. 그런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광고비를 벌어야지 라고 말할 만큼 능숙합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가카시나 박사 혹은 다크웹의 웰컴 투 비디오라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어서 수억 원을 번 누구누구가 되기를 꿈꾸겠죠. 어떤 목적을 가진 집단 시스템을 갖추어서 특정 집단 괴롭히기를 반복할 때 저는 이때 어울리는 명명은 조직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네트워크는 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열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심사를 거쳐서 참가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범죄로 보이기에 충분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 텔레그램에는 페미니스트 때문에 볼권리를 핍박받는다는 어감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컸던 반이 아직도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반이 원래 막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이제 막 이런 막 억울함을 막 호소할 때 이 반장이 공지에 페미니 때문에 당분간 야동은 금지한다 이런 공지를 걸어놨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실제로 다페이스가 제작한 텔레그램 성착취 관련 영상이 2월 4일에 게시됐는데요. 이 이후로 많은 방들이 속속 폭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파되고 다시 만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총 참여인원 2만여 명, 상시 접속자, 그러니까 하루종일 접속해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방이 있었는데 이 방도 오늘까지 확인해봤을 때는 아직 살아나지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6월 7일에 경찰청이 브리핑을 통해서 텔레그램 운영자와 공범, 아동성착취물, 유통조치 사범 50인을 포함해서 62명을 검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되면서 더 많은 방들이 폭파가 됐어요. 이거는 실제로 신고가 누적돼서 폭파되었는지 아니면 이 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에 떠밀려서 무언가를 포기했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텔레그램 운영자들 사이에서 대책회의가 필요하다 막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 이 길 지나가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좀비처럼 다시 기어나오겠죠. 성착취만 링크를 공유하는 방이 있는데 이런 방들에는 여전히 참가자가 만여 명, 2만여 명 이렇게 접속해 있습니다. 이때 2월 7일에 발표한 그 경찰청 브리핑에서 경찰청 본청이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텔레그램 같은 SNS, 다크웹, 음란 사이트, 웹하드들을 중점 단속하고 불법 촬영을 삭제하고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실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텔레그램의 사진과 주소 연락처 등이 유포되어서 조건 만남을 하자고 연락받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때 이거를 신고하기 위해서 강남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이 그 텔레그램 방을 찾아 들어가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고 싸우라고 했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소란에서부터 지금까지 경찰서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정말 궁금한 대목입니다. 본청이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고 한들 일선경찰서가 손발이 맞지 않는다면 이런 의지 표명은 사실 유명무실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타개하라고 이야기할 만한 정말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발생한 홍대 불법 촬영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만큼 경찰이 기동성 있게 움직인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수사에서부터 판결까지 3개월이 걸렸어요.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그때 경찰이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하고 언론은 가해자 사실 대문전만하기 쉽고 검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죠.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 때처럼 지금 검거된 66인도 반드시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그 당시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손수 악플들을 일일이 증거를 채집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신경 썼던 것처럼 최선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그때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한국사이버상폭력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고요. 앞으로 공대위는 검경이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개정 요구안을 제출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경유해서 텔레그램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이런 프로젝트들이 단기 프로젝트라면 아마 장기 계획은 여성의 인권 신장 그리고 감각 문화를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외치는 여성들이
운동에 합체하면서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개념도 만들어졌고 소란의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텔레그램까지 올 때까지 많은 운동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텔레그램 방에서 패러디 때문에 텔레그램이 망했다 하고 웃는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상당히 맞는 분석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워킹데드가 시즌 10을 찍었더라고요. 언제까지 저희도 시즌을 거듭해야 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워킹데드처럼 좀 진득하게 네, 하나의 성착취 플랫폼을 도시시킬 때까지 그렇게 좀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꼭 함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이 딱 뉴스에 보도가 될 때마다 계속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겨레에서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스스로 잘 안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가 상상이 안 돼서 사실 오늘 질문들에서도 저랑 되게 비슷한 감정으로 도대체 이게 왜 운영될 수 있는 거지? 라는 물음들도 실제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그리고 탑10 내일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연대 한국 성폭력 상담 보호국과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대책위원회를 꾸리셨고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출범일이고 오늘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 덕질의 시간으로 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몇 개를 받았는데요. 제가 좀 순서를 다르게 해서 그 이수정 교수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또 질문을 받으면서 할게요. 그래서 초반 질문은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이후에는 저희 활동하는 분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